우리는 성과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일의 과정보다는 일의 결과에만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생각하다 보면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본질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 과정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음이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강한 대적이었던 블레셋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개인의 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에서만 3만 명의 장정을 모았습니다. 큰 민족과 전면전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은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바알레 유다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옵니다. 바알레 유다는 기란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러 악기로 여호와를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나라도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급한 것은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대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룩한 수레에 실었고 제사장들도 동원했고 산만의 백성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 궤를 붙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언약궤를 붙들었다라는 것이
무슨 죄가 되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메어 옮겨야 했습니다. 이 귀한 언약궤를 소가 끌도록 한 것이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웃사의 잘못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3만의 백성과 제사장과 여러 악기와 새 수레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율법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세 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화가 풀리셨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를 사람들이 메었습니다. 그들이 여섯 걸음을 걷자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즐겁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에 다윗이 있지만 지금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높여드려도 그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삶의 제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 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슨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교회, 좋은 TV.